안녕하세요, 문화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요 고관절 힙플렉서 스트레칭을 같이 해보실 건데요. 일단 저희 댓글에 복부 운동, 특히 다리 펴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레그레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자꾸 고관절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나요, 파열음이 나요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통증이 있거나 아픈 거는 아닌데 그 동작을 할 때만 이제 고관절에 소리가 나는데, 워낙에 이제 고관절 소리는 좀 크기도 하고 평상시에 잘 소리가 안 나는 부위다 보니까 많이 겁을 먹고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복부를 잡아주는 코어 힘이 약하고 또 다리 근력도, 허벅지 근육도 약하다 보니까 고관절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이제 고관절 소리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하고 많이 나타나는 게 복부가 너무 약해서 다리를 내리고 올렸다 왔다 갔다 움직일 때 고관절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복부 힘이 잡아주지를 못해서 자꾸 허리를 띄어서 쓰고 고관절이 그 힘을 다, 다리 힘을 바치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이 좌식 생활을 하다 보니 고관절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접혀져 있는 상태로 고관절 근육이 힘은 없지만 그 접혀 있는 모양 그대로 굳어져서 유착이 잘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굳어져 있는 고관절을 충분히 풀지 않고 운동을 하면서 늘렸다 접었다 쓰다 보면은 당연히 불편한 느낌이 들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복부 운동은 저의 기존에는 영상들도 난이도가 제일 쉬운 것부터 또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복근은 거의 매일 운동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관절 위주로만 풀 수 있는 스트레칭을 오늘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고관절 스트레칭 해보실게요. 자, 오늘 고관절 스트레칭 첫 번째 자세부터 같이 해보실게요. 먼저 기어가는 네 발 자세를 만들어 주신 후에 양 손바닥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오른쪽 발바닥을 슝 갖고 와 넣어주실게요. 이때 손끝보다는 발가락이 조금 더 튀어나오게 꼼지락 보내주실게요. 뒤에 있는 왼발등은 편안하게 내려주시고 천천히 상체를 세워서 두 손은 옆구리, 허리손을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 골반을 앞에 벽 쪽을 향해 지그시 밀어 나가세요. 주저앉는 느낌이 아닌 골반 치골 부분을 정면으로 민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때 너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은 앞벅지에 버티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체는 최대한 뒤쪽으로 활짝 등 꼿꼿이 세워주고 내쉴 때마다 복부랑 왼쪽 엉덩이가 뻐근해지게 압축시키듯 복부 엉덩이를 조여주세요. 그래야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왼쪽 팬티라인 앞부분이 훨씬 더 안쪽 깊은 곳부터 늘어나게 돼요. 5초 동안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엉덩이 올라오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다시 바닥에 짚어서 오른발을 오른손의 바깥쪽으로 넓게 꺼내 발끝을 약간 45도 방향으로 틀어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왼쪽 발가락 다섯 개를 바닥에 콕 찍어 왼무릎을 쭉 일자로 뻗어낼게요. 자, 거기까지 되셨으면 불편하시지 않은 분은 팔꿈치를 구부려 땅바닥에 짚어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
엉덩이를 내쉴 때마다 지그시 바닥 쪽으로 계속 눌러내리시면 왼쪽 고관절 계속 늘어날 거고요. 부분인 오른 엉덩이 바깥 라인도 스트레칭이 돼요. 유지해 볼게요. 하나, 주의, 복부 힘도 같이 써주셔서 어깨 쪽지 너무 짓누르지 않게 해주실게요. 넷, 마지막. 자, 그대로 왼쪽 무릎 먼저 바닥에 구부려 주시고요.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 가슴을 정면한테 활짝 내밀듯이 열어주고 엉덩이가 실룩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엉덩이를 바닥으로 한껏 눌러주세요. 이 상태로도 자극이 되시면 유지해도 좋고요. 괜찮으신 분은 왼쪽 무릎 구부려서 오른손으로 왼발등을 잡을게요. 자, 잡기만 해도 자극이 많이 되면 유지만 괜찮으신 분은 점점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지그시 가져올게요. 유지하세요. 하나, 두이. 네, 왼쪽 고관절과 허벅지 앞쪽까지 찢어질 듯이 팽팽한 느낌에 집중하면서 여섯, 일곱. 제가 고관절 스트레칭 중에 제일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자극이 좀 세긴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동작부터 풀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해주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지그시. 그대로 손발 풀어 내려주시면 되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반대쪽도 가볼게요. 오른다리 뒤로 다시 빼내서 기어가는 자세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제는 양손바닥 사이에 왼발바닥을 쏙, 손가락보다는 발끝이 조금 튀어나오게 꼼지락 보내주실게요. 그대로 허리 쭉 펴 올라올게요. 자, 두 손 옆구리 잡아서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골반을 앞쪽으로 지그시 천천히 눌러주세요. 너무 과하게 허리에 커브가 생긴다거나 주저앉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와 엉덩이 오른쪽 힘을 꽉 잡아주시면 더 이상 누르려고 해도 딱 잠궈지는,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부위에서 가장 오른쪽 고관절이 속 근육부터 깊숙하게 당겨질 거예요. 다섯, 넷. 옆구리 손 잡고 하는 게 중심 잡기 아직 힘드신 분은 벽을 앞에 두고 손으로 살짝 벽을 밀듯이 중심을 잡거나 옆에 탁자나 테이블 또는 의자를 잡고 해주셔도 돼요. 둘, 마지막. 자, 힙 빼서 손바닥 짚어주시고요. 왼발을 왼손의 바깥쪽으로 넓게 벌려 꺼내주고 왼발 45도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이제 오른쪽 발가락 다섯 개 푹 찍어서 무릎을 쭉 펼쳐주실게요. 여기서도 엉덩이 힘 주시면서 힙 눌러주면 오른쪽 고관절 늘어난 느낌 오고요. 괜찮으신 분은 좀 더 깊게 팔꿈치 구부려 내려주실게요. 자, 어깨 쪽지 짓누르지 않게 겨드랑이 등으로 계속 딱 밀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내쉬고 마지막. 거기서 오른쪽 무릎만 바닥에 짚고 두 손으로 바닥 밀어내서 두 가슴을 정면으로 활짝 보여주세요. 자, 엉덩이 뒤로 빠지면 허벅지 뒤에 지나거나 자극이 앞쪽에 오지 않아요. 최대한 엉덩이를 바닥으로 눌러주셔야지 포인트. 이 상태가 완성된 후에 손을 쉴 거예요. 힘드신 분은 이 자세로만 유지해 주시고요. 자, 왼손 만세해서 오른 발을 왼손으로 잡을게요.
상체는 자연스럽게 왼쪽 방향으로 상체를 보여주시면서 가슴을 왼쪽으로 틀어주시고요. 자, 자극을 내가 참을 수 있고 적당히 시원함을 같이 느낄 만큼만 힘을 주세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까지 힘으로 잡아당기지 않을게요. 다섯, 넷, 셋. 양쪽 비교해 보셔서 더 많이 앞벅지나 고관절에 자극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고 불편한 방향은 더 긴 시간 동안 공들여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마지막 그대로 손발 풀고 왼발을 다시 뒤쪽으로 빼내주실게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되는 세 가지 동작으로 고관절을 풀어봤는데요. 팬티라인 선부터 그리고 허벅지 앞쪽 전체까지 많이 시원해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필수고 힐을 많이 신는 여자분들도 앞쪽이 짧아지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칭이에요. 이 동작을 많이 또 매일매일 충분히 내가 생각했을 때 시원함이 많이 느껴지고 골반의 편안함이 느껴진다까지 해주신 후에 레그레이즈를 해주시면 훨씬 더 소리가 나지 않고 부드럽게 골반 움직이시면서 복근 운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고관절 스트레칭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